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단축키 Ctrl과 N을 눌러 너비는 175, 높이는 251mm, 해상도는 100px per inch,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실행하여 그리드를 클릭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하시고 픽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1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그리드로 변경한 후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궈줍니다.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포토샵 작업으로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그라데이션 배경을 만들기 위해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한 후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합니다. 옵션 바에서 클릭 투 에디트 더 그라디언트를 클릭하여 프리셋의 노랑, 보라, 주황, 파랑 색상의 그라데이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노란색을 더블 클릭하여 C100, M80, Y0, K80으로 입력하고 로케이션을 0%로 입력합니다. 계속해서 보라색은 80, 50, 0, 0, 로케이션은 33, 주황색은 80, 0, 0, 0, 로케이션은 66, 파랑색은 흰색, 로케이션은 100%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옵션 바에 리니어 그라디언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적용합니다. 자, 이제 일러스트 작업에서 작업한 소스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어 눈 아이콘을 끄고 도형 레이어 눈 아이콘을 켭니다. 깃발 도형과 기준선을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크기 조절 상자가 나타난 상태에서 옵션 바에 너비와 높이를 100%로 입력합니다. 왼쪽 위에 기준으로 맞추고 엔터를 눌러 깃발 도형을 배치한 후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깃발로 변경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타이틀과 로고도 각각 기준선과 함께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을 배치하고 레이어 이름을 각각 타이틀, 로고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작업창 주변 빈 공간을 더블클릭하여 자동차를 불러옵니다. 펜 툴을 클릭하여 자동차의 그림자를 제외하고 외곽선을 따냅니다. 단축키 Ctrl과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을 설정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펜 툴 작업은 책 115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했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드로잉 연습을 충분히 해두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하신 다음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켭니다.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크기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한 후 엔터를 누르고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자동차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단축키 Ctrl과 J를 눌러 레이어를 복사하고 단축키 Ctrl과 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플립 버티컬을 선택합니다. 자동차가 반전되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동시킨 후 아래 크기 조절점을 클릭하고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납작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자동차 카피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엘리프티컬 마크 툴을 클릭하고 이 부분에 가로로 긴 타원을 그려 선택 영역을 표시한 후 필터, 디스토트, 지그재그 메뉴를 선택합니다. 어마운트는 20에서 25로 리지스는 5에서 7 사이즈의 수치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후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카피 레이어에 오퍼시티를 70%로 입력하고
자동차 레이어 아래로 드래그하여 이동시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Add Layer Mask를 클릭하고 Gradient Tool을 클릭한 후 Click to Edit the Gradient 내림 버튼을 클릭하여 Foreground to Transparent를 선택하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했으면 이번에는 타이틀의 효과를 주기 위해 작업창 주변의 빈 공간을 더블클릭하여 소용돌이를 불러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선택 영역을 설정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계속해서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소용돌이 이렇게 변경한 후 타이틀 레이어 위로 이동시킵니다. 소용돌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소용돌이와 타이틀 사이에 커서를 두고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면서 적절히 배치합니다. 그 다음 타이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스타일을 Outglow로 클릭하여 컬러는 흰색, 사이즈는 10픽셀로 입력하고 다시 스타일을 Bevel and Emboss로 클릭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배경에 깃발을 합성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깃발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복사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를 키우고 적절히 배치합니다. 레이어 패널의 블렌딩 옵션에서 루미노스티를 선택한 후 오퍼시티를 15%로 입력하고 깃발 카피 레이어를 깃발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이번에는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이름을 광채로 변경한 후 자동차 레이어 위로 이동시킵니다. 브러쉬 툴을 클릭한 후 클릭 투 오픈 더 브러쉬 프리셋 피커를 클릭하고 내림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에스토티드 브러쉬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후 크로스 해치 4를 더블 클릭합니다. 전경색과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대괄호로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자동차 주변에 광채 효과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 로고 레이어를 선택하고 Lock Transparent Pixel을 클릭합니다. 흰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로고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로 클릭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작업창 가운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상상 이상의 스포츠 혁명을 입력하고 문자 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아시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은 스트로크, 사이즈는 5,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더블 클릭하여 80, 40, 0,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둥근 사각형 안에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먼저 그리드를 켜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클릭한 후 작업창의 왼쪽 아래에 둥근 사각형을 그리고 P를 5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은 스트로크, 사이즈는 3픽셀, 포지션은 인사이드, 컬러는 더블 클릭하여 50, 20, 0,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 색은 C80, M5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디자인이 완성되었으면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끄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하여 Don't Flatten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Shift, Ctrl, S를 동시에 눌러 파일 이름을 01로 입력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부여받은 비번호를 입력하세요. PC 응시자와 매킨토시 응시자는 각각 해당되는 포맷 형식을 선택하고 대화 상자의 형식을 적절히 설정한 후 저장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책 또는 기출유형 따라하기 강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토샵 작업이 끝났으면 페이지 메이커 또는 인디자인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페이지 메이커를 실행하고 파일, 새 발행물 메뉴를 선택하여
페이지 크기는 A4, 종이 방향은 세로, 옵션은 양면 체크를 없앱니다. 왼쪽 여백은 17.5, 오른쪽도 17.5, 위아래는 23으로 입력하고 사용 프린터의 해상도는 100dpi로 설정한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창에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돋보기 2를 클릭하고 왼쪽 위 안내선 모서리 영역을 드래그하여 확대한 다음 눈금자의 기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모서리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조절 팔레트를 보면서 상하 좌우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을 만듭니다. 안내선 만들기는 책 또는 기출 유형 따라하기 강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단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돋보기 툴로 확대하고 제한선 툴을 클릭한 후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왼쪽 경계 부분에 위로 수직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립니다. 또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위쪽 경계에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려줍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과 아래도 재단선을 복사하여 각각 배치해 줍니다. 파일,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여 포토샵 작업에서 저장한 01을 불러와서 아니요 버튼을 클릭한 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이미지의 수치가 차이 날 경우 조절 팔레트에서 정확한 수치로 입력합니다. 파일, 환경 설정, 일반 메뉴를 선택하고 고해상도로 체크한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에 서체는 더듬, 크기는 10포인트로 설정한 후 B번호를 입력하고 재단선 끝선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파일, 저장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B번호로 저장합니다. 01.jpg와 01.p65를 로컬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USB로 제출하였으면 감독관의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p65를 다시 열고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프린트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8절 캔테지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감독관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인 디자인을 실행하고 단축키 Ctrl과 N을 눌러 패싱 페이지의 체크를 없애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에서 탑과 바트는 23mm, 랩트와 라이트는 17.5mm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창에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컨트롤 패널을 보면서 상하 좌우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5mm의 재단선을 상하 좌우에 그려줍니다. 책 또는 기출 유형 따라하기 강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01을 불러온 후이 부분을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이미지 수치가 차이 날 경우 컨트롤 패널에서 정확한 수치로 직접 입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에 글꼴은 더듬, 폰트 사이즈는 10포인트로 설정한 후 B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B번호로 저장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01.jpg와 01.intd를 로컬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USB로 제출한 후 감독관의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td를 열고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프린트하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8절 캔트지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감독관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